사람들은 모두 그 복을 찾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이든 아니면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열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사실 우리도 복을 찾아서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딱 믿고 결단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고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면 잘 된단다. 교회 가면 뭔가 잘 된단다. 복바라고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주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랬던 그 복만만 바라지 마시고 교회 오면 이제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을 조금만 방향 수정하시면 여러분 진짜 복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계속 세상 이렇게 했던 아줌마들이 바랬던 복만을 바라시면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아, 그거 아니야. 요거래니까 라고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절에나 가서 아무리 평생 돌아도요, 진짜 복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예요? 복 주고 복 주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위에 또 복을 얹어주마. 두 번 말씀해 주고 주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마.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은혜 있으시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고 잘되고 번성하고 풍요와 넘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있어도 복받고 일하러 나가도 복받고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으려고 작정됐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나 쓸 거야? 나 데려가면 복받아.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이 시작될 거 믿으라고. 이게 신자들이에요. 요셉이 갔던 곳마다 형통케 되었더라.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분들, 진짜 우리가 복 맞나요? 믿으세요. 여러분 복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복을, 분명히 우리가 복을 받긴 받는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익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복은 익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은 잘 익어야 돼요. 여러분 과일이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고 해도, 종자 자체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절대 익지 아니하는 과일은 대부분 다 떡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잘 숙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하더라도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은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계절을 따라오는 거예요. 꽃이 계절을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복이 와요. 여러분 3월에 씨를 뿌렸잖아요. 가장 좋은 최고의 그 종자를 하나님 앞에 얻어서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를 막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가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가을까지. 근데 많은 신자들이, 복을 못 얻는 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냐면, 3월에 씨를 뿌렸는데요, 6월쯤 가서, 그러니까 3월, 4월, 5월은 잘해요. 처음에 막 씨를 뿌릴 때는 막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씨 뿌리고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나한테 이런 멋진 종자를 주셔서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다 6월달에 갑자기 태풍이 한번 싹 밭에 잡초들이 확 나는 거 보면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되더니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 하나님 말씀 뿌렸더니, 하나님의 뭐 복의 씨앗을 뿌렸더니 잘 된다며. 어떻게 태풍이 와? 안 될 것 같은데? 저 꽃 떨어지는 거 봐라.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밭을 탁 엎어버려요. 갑자기 밭을 딱 경운기로 갔다가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3월, 4월, 5월 열심히 했는데 태풍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신자에게 무슨 태풍이냐? 그러더니 밭을 다 엎어버려요. 이런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열매 절대 못 얻습니다. 여러분 3월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네, 9월까지, 가을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 이거를 많이 모르세요. 이거를 많이 모르고 조금 여름에 비 한번 확 폭수가 내려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씨뿌리라고 하신 복 받는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확 뒤집어봐요. 여러분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시골에는 오랫동안 평생 농사만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온 사람을 도와주려고 씨를 뿌려가지고 파종해가지고 밭을 이렇게 갈아라 저렇게 해가지고 다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농부는 알죠. 지금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인고의 시간이에요. 근데 도시 사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씨를 뿌려놓으니까 가을까지 기다리려니까 뭐 수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하더니 갑자기 6월쯤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겠다고. 새로운 걸 하는 게 낫겠다고.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걸 하자. 이 사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목사는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본 전문가예요. 이걸 놓고 준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딱 알아요. 저분이 지금 이제 열매를 맺을 땐가, 고난의 기간인가. 목사가 지금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할 때는 여름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거의 8월 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 말씀 설교를 드렸습니다. 밥을 갖다가 애써서 씻고 맛있게 해가지고 반찬까지 해가지고 탁 차려놓고 몇 시간 수고했어요. 이제 먹으면 복이 될 텐데 마지막에 밥상을 팍 엎어버려요. 이제 멋지게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 가가지고 내리면은 이제 거기서 구경할 텐데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려고 슉 턴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야 왜 갑자기 가던 게 돌아가 하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문 열고 뛰어내려요. 낙하산도 안 메고.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복 받는 사람은 인고의 세월을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 말 들으세요. 기다릴 때 열매가 맺습니다. 신앙의 복은요 포기하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복은 포기하는 자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 내려주시는 담비 같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순종 가운데 인내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훈련받고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광야의 기간을 지낸 후 마침내 복을 주신다. 신명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보세요 훈련받았지요 고생했죠 고통을 겪었죠 배가 고팠죠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모든 기간이 다 뭐였어요 훈련 기간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기간 우리를 테스트했던 기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쓰려니까 쓸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안 다듬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다 그 기간 동안 훈련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이 모든 기간을 지내놨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복을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있다고 힘들어하시지 마세요 시험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신자분들은 제가 자꾸 훈련하자 그러잖아요 훈련하면 자꾸 피하시려고 그래요 신앙은 여러분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꾸 테스트해서 나를 연단해가지고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나를 쳐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듬으려고 안 해요 그 태어날 때 원석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려면 절대 원석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석을 다 다듬어야 돼요 이 깎는 사람의 각도에 맞춰서 그 각도가 잘 나와야 비싸지는 거거든 그러면 마침내 비싼 영광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마침내 기간까지가 우리에게 힘들어요 어떤 신자는 훈련 코스만 들어가면 그래서 낙오해버려요 시험만 하면 낙방하고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복을 누리기가 어렵죠 이게 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진짜 복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세요 이 훈련의 기간을 지나면 이 테스트를 다 겪고 나면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이 뭔지 모르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산에 산삼을캐러 올라갔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캐러 산을 올라가면 산삼의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삼을 캔다고 올라는 갔는데 망태도 준비하고 호미도 들고 뭐 다 준비해 갔는데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이분은 삼을 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천에 널려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붙들지 못하면 복이 지나가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바로 보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사막에 쫙 나무가 있는데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쫙.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말라 죽어도 혼자 잎이 청청하게 나고 열매가 맺는 나무예요 그 복 있는 자에서 말하는데 이 시편 1편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찬성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그 의미상 이런 거예요
올바른 것, 그 다음에 번영하는 것,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 복이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복이. 여러분, 많이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킬 때 복을 받으세요. 복 자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시편 1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시편 1편인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복이 꼭 돈이나 건강이나 목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훈련받고 테스트 받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잘 아시죠?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부자였을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나한테 찬송을 받을지이다. 나한테 찬송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욥이 외쳤던 찬송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나는 아무리 내 재물이 다 없어져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몸부림, 바른 생각, 바른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복은 사실은 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건강보다 조금 고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복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복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뭐예요? 신령한 복.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스피리추얼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사실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밑에 복을 언급합니다. 속량, 죄사함을 말하는 거죠. 지혜, 총명, 영광의 찬성, 성령의 지심.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그걸 복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야, 니네 정말 복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들릴까요? 아니, 아니요. 바울 사도님, 좀 더, 좀 더. 그거 좋아. 나도 알지. 그거 누가 좋은지 모르는데. 좀 더, 좀 더. 근데 좀 더. 돈도, 돈도 얘기해줘, 돈도. 너희가 풍요로울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자녀가 잘 될지어다, 이런 것도 얘기해줘. 그거 성경에 만약에 써놨으면 우리가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다 뭐라고 딱 못을 박으려냐면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아 힘드네, 아 영적인 거 나도 좋지, 근데 돈도 얘기를 해줘야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말할 때는 영적인 복을 얘기해, 영적인 복.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에는요, 진짜 복이 있고 유사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복이 아니에요. 유사복. 진짜 복은 진짜 이거는 복인 거고, 유사복은 복처럼 보이는데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인 줄은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봐야지 아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느냐. 여러분의 재산을 떼봐야 아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옷을 잘 입고, 그죠? 멋진 차 타고 오면 딱 느낌이 어떻게 해요? 아, 부자구나 라고 지금 딱 짐작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옷 입고 그 차를 타면 대충 부자구나 짐작은 하겠지만, 어떤 진짜 부자는 허름하게 입고 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진짜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거에 대한 증거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은 자를
받은 자에 대한 증거로 이 땅에 물질도 좀 많고 건강도 많을 뿐이지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고요. 요거 이해 잘 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유사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유사복이 진짜 복의 상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건강, 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건강, 부를 붙들려고 하면 진짜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옷 입는 것 자체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복은 여러분 어카운트에 얼마나 복을 쌓냐는 거거든요. 진짜 복은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량을 못 받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생명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지심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유사 복은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진짜 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을 빌고 있어요. 이 복을 누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돈이 없어도 성령의 기쁨, 은혜의 기쁨, 천국 갈 수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여러분 구원 못 받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비싼 10만 불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도요. 예수 안에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식이 내 돈 다 뺏어갈까 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기쁨이 없단 얘기예요. 바울은 그 진짜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그 복을 주세요? 나누라고요. 전하라고요. 이 복을 우리만 가지지 말고 남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뮤즈하라고요. 막 써버리세요. 옆 사람들에게 막 축복했어요. 막 줘버리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복 속에 누리게 원합니다. 복을 전하면 복이 와요. 저주를 전하면 저주가 와요. 여러분 미국에 한 영화사 중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영화가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벤허, 그 다음에 톰과 제리, 다 이 영화사에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 영화사의 설립자가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가서 엄마 앞에서 친구 욕을 합니다. 나쁜 놈아! 저놈이! 나를 민하게 했어! 나쁜 놈!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자 한번 해봐 그때 나쁜 놈아 죽어라 이 저주 받아라 뭐 얘가 화가 나가지고 다 했대요.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 배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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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받아라 저주 받아라. 이게 깜짝 놀랐대요 메이어가.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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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린애가 그때 큰 깨달음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10배로 달라지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욕을 하거나 저주하면 나에게 10배로 돌아오는데 내가 축복했더니 10배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여러분만 가지지 마시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외치고 막 쓰시면 그게 다 나에게 몇 배로 돌아와요?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복을 왜 그냥 두세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다른 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따라하세요. 은혜가 풍성하세요. 죄사함을 받으세요. 지혜와 총명 있으세요.
영광의 찬송이 되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복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은 다른 걸 따라오게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복으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